주변 지인들에게 소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었고, 선택의 순간에서는 언제나 경제적인 선택, 안정적인 선택지를 골랐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맞벌이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2013년, 저에게 애텀이라는 선택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최아름입니다. 어릴 적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 자랐습니다. 두 분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며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학창시절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얼른 취업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독립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 걱정에 취업을 서울로 가지 않고 집 가까운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한 일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격리 일을 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심하고 안정적인 선택이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한 30살쯤 시작한 게 커피숍이었어요. 나름대로 커피도 맛있다는 소리로 들으면서 동네 장사 정도는 되나 싶었는데 1년쯤 지나니까 경쟁 커피숍이 생겨나더라고요. 커피숍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커피 팔아주신다고 사업 설명하실 분을 데리고 제가 일하는 커피숍으로 왔습니다. 그때 설명을 듣고 나서 커피숍 안에서 혼자 있을 때 VOD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품 원가 계산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격리를 보면서 원가 계산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를 안 하면 손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커피숍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얼마 안 돼서 제가 커피숍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는 애터미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생생하게 꿈꾸는 것도 애터미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초기에 사업할 때 스폰서님들이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항목도 처음에는 몇 개 안 되었지만 긍정적으로 계속 꿈꾸다 보니까 더 자세하고 많은 것들을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인생 시나리오에 현재 집 24평, 2017년 10월 33평으로 이사라고 적었는데 2018년에 34평으로 이사했습니다. 내 아이가 경제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진로의 선택에서 자유로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꿈을 공유하고 나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나아간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꿈에 관해서도 목표가 있습니다. 어릴 적 꿈이 도예가였거든요. 도예 공방을 만들어서 취미로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전기 가마간 7,8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물레도 있죠. 물레는 150만 원 정도 들어요. 제가 글로벌 파트너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파트너들이 대구에 찾아오면 문화체험으로 예쁜 그릇을 만드는 것도 함께하고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언니와 늘 함께 있었고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15년 전에 친언니가 호주에 이민을 갔는데요. 그렇게 떨어지게 된 자매지간이었는데 지금은 언니와 같이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도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었고 호주에서 애터미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자매가 다시 만나게 된 자체가 축복인 거죠. 한국에서, 호주에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매가 함께 글로벌 리더로서 활동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나의 미래를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세요. 그리고 생생하게 꿈꾸세요. 인생 시나리오가 먼저 여러분 꿈을 따라가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